어제도 이겼잖아. 그럼 이길 수 있어. 자, 자, 그럼 내가. 화이팅, 화이팅. 야, 괜찮아. 천운의 탁재훈이야 이번에. 재훈이요. 천운의 탁재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꼭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꼭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나가리라. 나태훈으로 쓰고 나가서. 재훈 형만 살아나가면 내가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훈 형만 살아나가면. 어차피 야, 이제 시간은 정진님을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는 루즈 타임이에요. 그냥 예.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5회 이닝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네. 아 좋아요. 감사해요. 역시 오빠를 찾아요. 나이스 좋아요. 정말 좋아. 정말 나이스. 그냥 탑 친구만 해보래서 나이 제가 볼 때는 기술입니다. 그게 네, 자기 치려고 아주 맞추고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타가 나왔어요. 태훈이가 이번에 나갔다는 점 투수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아 그럼요. 더더군다나 예. 지금 한 점 차인데 주루삼 안 하면 참 좋은데. 자, 이번엔 도루로 가야 돼요. 아, 네. 두 점 이상은 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차순이 좋기 때문에 예. 제가 1루에 나갔을 때 투수를 좀 교란 작전을 좀 해야겠다 했고 굉장히 그 잔발로 교란을 좀 했어요. 그거를 신경 쓰게 된지 견적을 몇 번 던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이 투수가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아 와서 봤어요. 확장 이후까지 보세요. 저게 말이에요. 주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자기의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줄 것은 주고 타자를 잡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투수가 계속 재훈이한테 신경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 투볼이 됐잖아요. 김성수, 오지호, 김준 이런 선수들이 적어도 안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투수가 딱 쳤는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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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오겠구나 했어요. 근데 진짜 재미가 좋더라고요. 정말로 가볍게 치는 것 같아요. 재훈이 형만 불러드린다는 마음이. 땅 소리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순간을 딱 들어봤는데 홈런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 타구가 쳤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그걸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가. 김성수 선수가 홈런을 치면 칠수록 오지호 선수에게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오늘 3타수 3안타인데 자 과연 오지호는 아, 힘이 들어가 있죠? 예 네, 아무래도요. 힘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볍게 치자라고 해서 무상의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이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갔어요. 야 정수 많이 뽑자! 많이 뽑자! 많이 뽑자! 자 권동희가 던집니다. 아, 자 유격수가! 자 오지호 선수 안전이야! 비구리는 몇이야 오지호? 저번에 115였잖아 모르겠네요? 어? 여기에서 홈런을 쳤을 때 그때 친 기록이 나오거든요. 중간 위에 기억을 하는데 135m입니다. 135. 예, 정확하게. 아, 135m에서 나오는군요. 예, 135로 딱 찍을게요. 135m에서. 예. 예? 자, 1호, 5호, 1호까지. 아니야! 편하게, 편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당긴 공,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나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나옵니다. 홈으로 1루에서 나옵니다. 홈으로 진짜 빨라. 자, 이명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온 가운데 짐내스틱스 투수가 바뀌네요. 정용규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는데요. 자, 좋게 뜬공 중견수. 중견수가 콜을 했거든요.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주자 없이 타자는 이현배 선수로 바뀝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천하무지개 아구단 5회 종료에서 추적을 못했다는 점. 15대 10회. 넉 점 차지만 이 점수는 약간은 크게 느껴집니다. 자, 타자가 바뀌었네요. 김윤 선수로 바뀌었네요. 25살 3루수를 하고 있는 백윤 선수. 백윤 선수가 대학생이고요. 팀의 막내입니다. 과연 백윤 선수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원스트라이크 상황입니다. 좋아. 네, 바로 승부해야 됩니다. 바로 승부해야 돼. 여유인 거 없습니다. 바로 승부 가야 돼요. 아, 힘을 빼고 가볍게 들어가야 돼요. 바로 승부해야 돼요. 잘 들리나요? 이 예하는 씨가? 바로 승부해야죠! 자, 첫 세트 볼에서! 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김성 씨가 던집니다. 맞추시는데 맞으라 그래요. 아, 원목이야. 혹시 염려했던 것이 나오는데 승부해야 됩니다. 점수 줄 건 주고 넉 점 차예요. 네, 하나씩이요! 그래도 이겨요. 형제 백업이요. 자, 밀어주는 건 안타예요. 이건 안타예요. 아유, 이건 안타예요. 이거 안타. 형준아! 일입니까? 이명준이 놓친고. 형. 조광권 승부까지 가네요. 조광권이 승부까지 가네요. 아, 이명준 선수가 그것을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앞으로 대시하다가 그만 실책을 범했어요. 아쉬운데요. 이거 어떡하죠? 사실 그 좀 아쉬웠던 것은 백운민 선수를 투스트라이크 노볼까지 가는 상황에 볼넷을 내보내. 나머지 막으면 되게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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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 자, 가운데 찰나기 화이팅! 화이팅! 1점은 졌다 생각하더라도 15대 13 상황, 두 점차 상황에서의 원아웃을 잡아내면 되죠. 그렇죠. 자, 3루 주자를 홈에 들러 준다라고. 자, 또! 아, 또 안타요. 또 안타요. 윅스와 앞에다 1루에 던지십니다만은 뭐 2루에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아웃에 2점 차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노아웃에 다시 주자가 나왔다. 하나씩! 자, 이제부터는 5, 6, 7 이 선수들에게 우리가 아웃카드를 늘려가는 작전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안타 있는 이 선수거든요. 바깥쪽 뺐고요. 자, 한 점은, 이 한 점은 정말 좀 위험해지는데요. 자, 이제 1루 주자가 나갔고 자, 이렇게 되면 또. 동점 주자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김성수 선수 어깨가 일단 무리가 온 것 같아요. 되겠어요. 자, 과연 여기에서 마지막을 불을 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지호일까요? 예. 오지호로 가네요. 예. 다시. 수비는 조금 더 안정이 됐다라고 봐지죠, 이제. 아, 이거 넘긴다, 이렇게. 김성수 이거 들고 갈 거니까요. 화이팅! 안타수 14개 대 9개. 간다! 자, 도로가 예, 도로를 쳐야 됩니다. 주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묶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실적이 선요 3루 주자가 자독 좋아요. 이건 좋아요. 쉬어. 내야에 떴어요. 자, 못 들어오겠죠? 오케이. 아, 지금 말이에요. 그 김성 선수가 지금 불안했어요. 불안했긴 했습니다. 잘 잡아냈네요. 갑자기 김성 선수가 어깨가 좀 차갔거든요. 예. 다행히도 3루자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랬어요. 한 점은 줘도 돼요. 투아웃에 한 점은 줘도 돼요. 아, 좋아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요. 승리의 공식입니다.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은 내야 땅볼이 나와서 한 점을 줬다.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투아웃이니까요. 예, 그럼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투스타일 좋은. 좋은 볼 카운트네요. 주차크 노벌이죠. 자, 이제는 빠른 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빠른 볼이요. 늦은 볼 두 개가 왔기 때문에. 살짝 좀
크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얘기하고. 빠른 볼이 중요하겠죠? 빠른 볼이요. 자오지오! 발음! 아! 자오지오! 발음! 아! 자요! 자, 이거 홈까지 들어와요. 동점입니다. 동점이에요. 진짜 빠른 볼이 승부하죠. 사실 높았어요, 볼이. 사실은 오지호 선수의 볼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볼이 좋은데 볼이 높으니까. 아, 뛰죠. 좋습니다. 도로는 뭐 잡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잘 찾아와 승부를 해서 잡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괜찮아. 이걸 막아야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동점 15대 15 상황. 투 스트라이크 노볼 원 아웃입니다. 타자는 8번 타자 최우영,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길게 가도 됩니다. 예. 여기서는 빠르게 승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을 좀 밝게 하면 안 될까? 못 듣겠다. 난 진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못 듣겠다. 시청자들도 자, 도자! 유격수가 잡았어요! 일루에! 야호! 허벤! 허벤! 유격수가 잡았어요! 일루에! 야호! 허벤! 허벤! 일루에! 야호! 허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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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마무리됩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쉽습니다만 예.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팀원들. 미안하고, 저 자신도 저한테 너무 화가 나고. 연배, 야, 다 같이 해서 지금. 네가 마지막에 던진 공은 동희공보다 더 빨랐어. 응? 아니, 누가 얘나 다 열심히 한 거야, 이거. 다 한 거니까. 진짜 팀이면. 벌써 세 번째잖아.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감정을 약간 좀 추스리는 게 중요했었죠. 한편 같은 시각 진해 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평택 할리데이와 대구 천마의 경기는 16대 6 평택 할리데이의 승리로 3패의 대구 천마는 예선 탈락이 확정되고 평택 할리데이는 2연승의 고공행진을 달리는데 잠깐만 그러면 승자수 원칙이냐 다득점 원래 승자수는 우선이잖아 우리가 이기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택. 그러면 다 똑같으면 다득점으로 따지겠네. 아니, 지금 몇 점 차가 아니라 무조건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동률 시에는 승자승을 원칙으로 하고 득실점을 따지고 최소 실점을 따집니다. 단, 이 계산은 동률팀 간의 성적만을 토대로 해서 진출팀을 결정합니다. 1승 1패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천하무적 야구단은 반드시 평택 할리데이를 이겨야만 좋은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다. 다 1승 1패 맞물리니까 이기기만 하면은 승자승은 다 돌아 다 똑같이 되는데 우리가 17점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강팀이라 생각했는데 선전한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 뭐 그 감정을 억제를 하고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거니까 저런 계기로 해서 오후에는 좀 서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 저녁 때는 임했어요. 저는. 아니 진짜 무슨 뭘 먹고라도 막 뭐 이상한 갑자기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약을 먹고라도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어. 여기 이 멤버들이랑 야구를 더 좀 더 재밌게 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은데 예선 마지막 경기라기보다는 글쎄
어쩌면 뭐 천하무적. 방송이 아니라 다 야구 진짜 좋아하네 주니까. 게임이라도 더 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지금 다리 걷어 올렸어요, 진짜로. 천하무적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올리고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내렸었거든요. 심기일전한 마음으로 지금 다리 다시 올렸는데 또 마지막 때는 또 해야지. 되게 악을 품고 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겨야겠다는 그런 집념이 더 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오늘은 좀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강팀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니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거 마지막 경기야. 나 결승 갈 건데. 이기자. 야, 이기자. 이 판 이겨야 돼. 이게 막판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자. 내일이 없어. 우린. 어? 내일이 없어, 내일이. 상대편이 강팀이니까. 네. 2점 줄 그 1점만 준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운플레이 할 때 너무 빨리 해서 욕심부리면은 다 살려주니까. 네. 하나씩만, 아웃컷 하나씩만 항상. 두 개를 남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도 맞지만 하나씩만 남는다 생각하면은 점수를 한 1, 2점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총 1점 1승. 바로 전에 그 천하무적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천하무적의 팬으로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역전을 당해서 좀 그런 점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해서 진정한 야구 팬들이 감동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평택 할리데이. 실제로 2부 리그에서도 활동하는 실력 파티. 아이, 하필이면 마지막 예선 상대가 이렇게 셀 건 또 뭐니? 꼭 이겨서 준결승 진출하는 거다. 파이팅! 천하무적은 이기면 무조건 한 점 차든 두 점 차든 석 점 차든 이루기만 하면 올라가면 돼 있습니다. 일단 천하무적이 득실 관리를 참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천하무적 화이팅! 화이팅! 4시 2분 시작. 그래야 만이 2위라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 요즘 마치 벌써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4시 2분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6시 2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제한테 1번 타자 박민아 선수 특징이 발이 느리다고 돼 있는데 기억이 됐어요. 자, 그러겠죠. 방망이가 정확하고 출루율이 높다 보면 발이 좀 느리더라도 1번에 기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트라이크 2볼에서 2볼에서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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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에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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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하면은 공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잡기는 잘 잡나요? 하여튼 잡아요. 네, 아무튼 잡습니다. 무슨 뭐냐면 뭐 이렇게 칭찬 좀 해도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러브질을 잘해요. 글러브질을. 네. 질. 네네. 예. 자, 2번 타자는 김태만 선수입니다. 야구 경력이 무려 13년이나 되는. 이번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스트라이크 1번. 아, 좋다. 왜 사회인형으로 직접 읽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네. 어쩐지. 아, 세. 어쩐지. 아, 세. 원스트라이크 1번. 자, 우리가 지금 그 이한율 선수를 기용을 네. 했는데 1차전 수훈갑이죠. 네, 지금 선발로서 전국대회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한율 선수입니다. 아, 이한율 선수입니다. 아, 지금. 마이크를 때려버립니다. 제구 완벽해. 마이크 정확히 맞췄어요. 마치라고 못 맞췄대요.
한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팔이 또 굳기 시작하더라고. 땡땅이 굳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공을 던질 수 있을까? 조금만 한 건데요. 자, 투스파이 투볼 원아웃입니다. 이하늘이 던지고 김태만이 타석에 들어있습니다. 자, 툭 갖다 낸 공! 김준! 자, 툭 갖다 낸 공! 김준! 아, 김준과 김성수의 사이에 뚝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를 기록합니다, 김태만.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건, 그건, 빗 맞은 거였었어. 빠져나갈 수 없는 왠지 늪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죽을 것 같죠. 볼은 낮게 낮게 제대로 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아니, 3패 팀이 아니고요. 예. 자. 자! 자! 조여서 앞으로! 조여서! 자! 조여서 앞으로! 조여서! 조여서 앞으로! 조여서! 아! 행운의 안타네요. 또 텍사스 안타가 기록이 됩니다. 3번 타자 박상민. 너무 뒤에 있어, 너무! 자, 지금 공이 역시나 뻗지 못하고 빗 맞은 타구인데요. 완전 높이던데. 외야수들은 조금 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수비위치 이동이요. 어, 평상시보다는 한 2-3m 앞으로 좀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수비위치를 좀 시프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타자 신종배 선수입니다. 자, 주자 3루도로. 자, 주자 3루도로. 3루에서! 아웃이에요! 3루에서!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이연배가 또 한 번지를 냅니다.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말이에요. 노바운드로 던지려고 했으면 저게 좀 어려웠어요. 완바운드로 던지기 때문에 탈이기 때문에요. 이번 경기에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안 나가고 싶은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이번 대회 만약 나가게 됐으니까 네, 아까 같은 실수 안 하고 잘해야죠. 자, 2사 2유기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말이에요. 그다지 크게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제구력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아유. 자, 또 한 바운드! 아, 이번에 살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조합수기 때문에 이현우 선수와 이현배 선수가 배터리 홈만 잘 맞춘다면은 뭐 1루에 있으나 3루에 있으나 결국은 투아 2사 2유기 때문에 4번 타자 신종배. 무착하게 3루를 한번 주시하고 홈으로 던집니다. 이현을! 이현을! 잘 맞았어요. 이현을! 잘 맞았어요. 우중간! 중견수가 잡아서 1루로 빠르게 던져야죠.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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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종기 선수. 잘 치네요. 투아웃에 주자는 2루. 이하늘이 던지고 이현배가 봤습니다. 형 동생 간의 배터리 호흡은 아주 좋습니다. 형제는 용과 맞다. 또 한 번 네. 만들어야 되겠죠. 주자는 2루 했고요. 투아웃입니다. 3루 도루하죠. 자, 잘 쳤는데요. 자, 김동희 김동희. 자, 잘 쳤는데요. 자, 김동희 김동희. 자, 김동희 김동희 김동희. 잡았어요. 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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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승부패 김동희. 김동희가 잡아내면서 창원 경기 한 1회 1실점만 하면서 1회 말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자 얘들아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중앙부터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제. 자 1번 타자 김창렬. 투수는 이기원 선수입니다. 지금 이기원 선수가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아, 흡사 말이에요. 김수경 선수. 아, 폼을 좀 비슷하게 닮은 건데요. 예. 그렇죠. 자도 쓰고. 자, 2번 타자 탁재훈! 2번 타자 탁재훈! 초구로 공략합니다. 3루수 잡아서! 3루수 1루의 기계! 3루수 1루의 기계! 원바운드! 홈발입니다! 3루수 1루의 기계! 원바운드! 홈발입니다! 역시 탁재훈이요. 네. 저는 말이에요. 탁재훈 선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상대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배려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 타공이 한
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예. 어머니가 행운의 여신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운만일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자, 이제 이어서 자, 오늘 1차 발동해서 4타수 4안타 1홈런을 기록해서 김정우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예. 평택 하리데이 포수가 아주 어깨가 좋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어깨인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박재훈 선수가 저렇게 보여도 굉장히 센스가 좋은 선수고 발이 느리지 않은 선수예요. 예. 자, 이기원 던졌고요. 자, 이기원 던졌고요. 버스. 자, 우리 팀장님 즐겁고 신나는 경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박재훈 선수가 도루를 네.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경계심에 의해서 이기원 선수가 네. 지금 빠르게 폼을 하다 보니까 제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요럴 때 한번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럴 때 한번 모아줘야 되거든요. 아! 안타깝다! 아 자. 이거 뭐 아시안 게임의 추신수 선수나 예, 예. 강정호 선수가 했던 기록이에요. 예. 아, 나이스. 멋지다 멋져. 야, 대단해. 성수 성수 김성수. 감동이었냐? 여기 이 멤버들이랑 야구를 더 좀 더 재밌게 하고 싶고 한 게임을 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아, 홈런 치고 오지오. 과연 오지오가? 오지오는 홈런이 아닌 안타를 치는 것이 더 오히려 매력적이에요. 아! 매력적이에요. 아! 아! 볼 맞는 볼. 오지오 선수 어깨에 볼을 맞습니다. 백지영 단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박! 아, 또 대박. 자, 이기원 투수가 약간 흔들림이 있죠. 홈런을 맞고 난 이후에. 설마 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 박재훈 선수가 에라로 출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기원 투수가 흔들린 거예요. 네. 네. 자, 자, 보세요. 아, 오지오. 오지오! 아, 오지오. 오지오! 아, 슬라이딩 하는 거 보세요. 멋있네요. 그래요. 도루 저지율 8할인데 과감하게 도루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오지오 선수가 말이죠. 다시 지금 양말을 끌어올리고 예전 초창기로 바뀌었다. 실질적으로 저렇게 다리를 올리게 되면 밑에가 상당히 가벼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루 플레이에 더욱더 집중하겠다. 예, 그런 좋습니다. 그 부럽쳐야 된다. 아, 보자, 보자. 많이 부럽쳐야 된다, 우리 이제. 3볼이에요. 자, 점수 날 때 나와야 됩니다. 네. 여보세요. 자, 주자 2로 3볼 라싱 김준입니다. 한번 참습니다. 하나 정도는 잡아봐야 네. 되겠죠. 완전 움찔했어요. 칠라고. 네. 하지만 팀을 위해서 한번 참아내네요. 참아야 돼요. 네. 반으로 쿡쿡 수시감치 참아야 됩니다. 네. 자, 시작은 1회 오지오. 타자 김준. 촉 갖다 댄 공! 촉 갖다 댄 공! 좌석으로! 좌석으로! 오지오 돌아가 있어! 오지오 돌아가 있어! 아! 오지오 아웃카운트 착각했죠? 지호야! 지호야! 어디가! 지호나! 어디가! 왜! 오지오 아웃카운트 착각했죠? 투아웃인 줄 알았나 봐요, 오지오. 아, 쉽게도. 자, 오지오 선수가 아웃카운트를 착각했던 것 같죠? 네, 착각했어요. 예. 네.
KBS 한국방송 하원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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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원이